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구입을 하게 되었고, 그 이후 조금 더 고퀄리티 영상을 원하게 되면서 카메라 수를 점점 늘려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삼각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, 저렴한 삼각대로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로 다양한 삼각대를 사용을 해보게 되면서 괜찮은 삼각대다, 딱 그런 기준들이 좀 생기더라고요.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삼각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밀리부 MTT602A 비디오 삼각대 볼 헤드 키트 제품입니다. 제품 구성 먼저 보게 되면 본품 1개, 각종 패키지, 매뉴얼, 그리고 가방이 있습니다.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뭐 당연히 좋고, 외부로 가지고 나갈 때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 다방면으로 사용하기 되게 괜찮았습니다. 외관을 보게 되면 딱 봐도 견고해 보이죠.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면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. 볼 헤드는 MIT 801 제품으로 튼튼하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. 일단 유압식이다 보니까 그 펜 촬영할 때 엄청 부드럽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. 그리고 플레이트 설치 부분에는 퀵 릴리즈로 되어 있어서 장착이나 탈착이 쉬웠으며,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그 이탈 장치, 그 안정 장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바닥면을 보시게 되면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데,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오, 섬세하게 잘 만들었네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, 그러면 밀리부 이 삼각대 스펙도 어느 정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. 이 삼각대가 버틸 수 있는 최대 무게는 약 10kg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카메라에다가 뭐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이 삼각대에 올려놔도 뭐 어느 정도 버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삼각대의 무게는 4.2kg. 휴대하면서 사용하기에 딱 적당한, 네, 그런 삼각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삼각대의 길이 조절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지고, 최소 높이 76cm, 최대 높이 193cm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. 내가 원하는 대부분의 구도로 촬영이 가능하다, 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삼각대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촬영을 하게 되면 그 구도를 계속 바꾸는 일이 이제 잦게 일어났는데, 그때마다 삼각대를 고정하는 일, 이게 은근히 귀찮거든요. 그런데 이건 원터치 디자인의 다리 고정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구도를 변경하고 막 높낮이를 변경하더라도 촬영하기가 매우 편리했습니다. 볼 헤드 쪽도 조금 더 설명드리게 되면 유압식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이야기를 했죠. 그래서 그 구도를 위아래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나서 그냥 손을 딱 놓잖아요. 그럼 자동으로 그 수평을 유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정상 구도로 돌아와야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, 이건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 매우 수월하더라고요. 플레이트 나사도 4분의 1인치, 8분의 3인치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장비에 맞춰서 그냥 바로 이 삼각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어떤 걸 이야기해드리면 좋을까요? 아, 여기에 핸들 장착하는 그 부분이 두 곳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핸들을 하나 더 구입해서 장착을 하게 되면 더블 핸들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, 만약 다양한 구도나 그런 복잡하게 좀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볼 헤드 부분에서 플루이드 헤드, 위쪽 부분, 이 부분을 분리를 하게 되면 평평한 베이스가 있는 헤드로 사용이 가능한데, 이 부분을 다른 삼각대에 장착을 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. 즉, 이런 일반적인 삼각대 말고 모노포드 같은 거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이전해서 장착을 한 다음에 사용이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이 삼각대만 구입을 했다고 한 가지의 기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여러 장비들과 함께 여러 조합으로 활용 가능한 점도 이 밀리부 삼각대의 특별한 기능이라고 보여졌습니다. 이렇게 열심히 사용하고 나니 제가 느꼈던 그런 몇 가지 장점들이 있었거든요. 일단 길이를 빠르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, 원터치 방식이 매우 편리했고요. 그리고 밀리부 삼각대와 볼 헤드 조합으로 유압식으로 사용 가능한 점, 이거 써본 사람만 알아요. 영상이 달라집니다. 그냥 퀄리티가 달라요. 약간 영상미가 새로 생긴 느낌? 제대로 된 삼각대를 구입을 하고 싶은데 금전적인 부담이 있어서 막 엄청 비싼 그런 삼각대는 구입을 하지 못하고, 적당한 좀 금액으로 알아보시는, 합리적인 금액으로 알아보시는 분들, 네, 그런 분들이 이 삼각대를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. 기존 삼각대가 하나 더 있고 저처럼 플레이트나 여러 볼 헤드를 막 공유하면서 이 삼각대를 사용하고 싶다, 그런 분들이 이 삼각대를 하나 더 구입을 하게 되면, 네, 저처럼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밀리부 MTT602A 비디오 삼각대 볼 헤드 키트 제품 리뷰였습니다.
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